예, 또 안녕하세요. 저 박종화 회계사입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OT 처음에 좀 10분 정도 한 다음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를 처음 보신 분은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요거 전 단계에 회계 원리 과정이 있잖아요. 오, 야, 그런 과정이 다 있어? 이런 분들은 일단 한 5분 정도 더 들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당연히 이걸 끊고 응? 이거 듣지 말고 회계 원리를 들으셔야 된다. 어쨌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 10분 정도 해보겠습니다. 저는 박종하다. 회계사. 뭐 CPA라고 하죠. 제일 먼저 알려드려야 될 것이 이름하고 그다음에 이메일 주소입니다. hutti@hotmail.net. 이거 이제 질문을 여기다 하라 이런 거죠. 질문. 근데 뭐 여기보다는 더 좋은 데가 거기죠. 게시판. 그 인스티비 게시판 있죠? 질문 게시판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하시고, 아, 거기 하기 좀 민망하다, 창피하다, 뭐 등등의 이유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하여튼 여기다가 쓰시면 되겠어요. 이메일 주소로. 자, 쓰시면은 제가 뭐, 늦으면은 이틀, 뭐, 빠르면 하루. 그러니까 당일 아니면은 적어도 뭐, 다음날 정도. 하여튼 뭐, 24시간, 뭐, 48시간 이내로는 제가 답장을 반드시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여기다 하시라. 그리고 제가 아까 뭐 회계 원리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 해보죠. 이 과목이 회계학이 하나가 아니에요. 잘게 쪼개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제 회계 원리가 있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이 책이죠. 2020년 개정판. 제가 지금 뭐 19년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책을, 그렇죠. 저도 좀 전에 받아봤는데, 하여튼 따끈따끈한 2020년 이 책. 여기에 이제 중급회계 플러스 원가관리회계다 이거예요. 중급회계 플러스 원가관리회계다. 요거는 뭐 재무회계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또 중급회계 하면 또못 알아먹으니까. 그리고 또 요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회계예요. 회계. 이걸 제가 원래 재무회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과목이 재무회계랑 원가관리 회계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뭐 순서는 당연히 이런 순서대로 가야 되겠죠. 회계 원리 듣고 그다음에 중급 회계 또는 재무 회계라는 거 듣고 원가관리 회계를 듣는 것이다. 제가 말한 이 강의, 이 책의 요 책은요. 요거 두개 강의하는 거예요. 요거 갖고 우리가 재무 손해사정사 뭐 기본 이론 이렇게 되는 거죠. 기본 이론. 약 40시간. 요건 뭐냐면은 중급 회계 또는 재무 회계의 그 기초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 15시간 정도 제가 촬영을 했을 겁니다. 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한 2, 3년 전에 촬영을 해가지고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15시간 전후로 해서 아마 촬영이 됐을 거예요. 온라인 강의고, 이것도 온라인 강의도 다 온라인 강의죠.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다 오프라인 강의였는데, 이제 여기에서 인스티비에서 야, 빨리빨리 촬영을 해달라라는 취지 하에서 온라인으로 다 돌린 것이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기본 이론이 지금 2020년 시험 대비면은 2020년 그때 이제 촬영이 들어갔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땡겨가지고 이제 지금 10월 말이거든요. 하여튼 11월, 12월에 촬영이 다 들어가는 것이죠. 11, 12월. 그리고 나서 뭐 과목은 이렇게 되는데 요 기본 이론 끝나면 뭐 듣겠어요? 그 정리를 다시 해드리면은 뭘 들어야 돼요? 회계 원리라는 걸안 들어봤으면은 반드시 들어야 되겠고, 그 회계를 나는 이미 알고 있어. 그러면은 뭐 제가 회계 원리 들어라 말아라 뭐할 필요 없는 거지. 난 이미 회계를 들었어. 그럼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난 차변 대변 정도는 안다. 난 지금 네가 말하는 차변 대변 모르겠어. 그럼 반드시 들어주셔야 되겠고, 난 어디선가 회계를 들었다. 그럼 회계 원리 필요 없는 겁니다. 하여튼 그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회계학과 나온 분들은 많지는 않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필수, 필수, 필수. 하지만 나는 옛날에 회계 수업을 어디선가 들었어. 그러면은 필요 없는 거지. 듣긴 들었는데 다 까먹었어. 그럼 안 되는 거랑 똑같은 거지. 필수. 그다음에 요거 기본 이론 듣는 거예요. 여기에 아까 말했던 재무회계하고 여기 중급회계다라고도 하죠. 하여튼 재무회계하고 원가관리회계 이렇게 요거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풀이 강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모의고사 강의가 또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여기까지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여기까지 하고 들어가신 분도 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모의고사반이 개설이 됐어요. 뭐 수요가 뭐 얼마나 있을까 생각했는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모의고사 강의를 수강하더라고요.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 정도로 모의고사에 관심이 있는지 몰랐죠. 어차피 우리가 재무 손해사정사가 뭐 응시 인원도 많지도 않고 뭐 개설을 할까 말까 맨날 고민하다가 작년에 처음 개설했는데 마감이 될 정도로 아주 인기 과정이더라고요. 왜냐면 회계학은 어렵고 그리고 모의고사 또 연습을 또 해야 되거든요. 답안 작성 뭐 그런 것 때문에 수요가 많더라고요. 하여튼 너무 시간이 없으면 여기까지 뭐 하고 시험장 들어가는 것인데 그래도 뭐 시험장 들어가도 붙을 수 있습니다. 붙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의 분들은 여기까지는 듣죠. 거의 필수. 문제 풀이는 필수다. 그 문제 풀이는 이런 거예요. 여기서 못 다한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 이론 때한 90개를 한다면은 여기 또 10개 정도 이론을 더 하고 그 시험에 좀덜 나오는 것들 핵심은 아니지만은 나올 수도 있는 것들 그런 것들도 이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여기서 문제 풀이 많이 못한 것들을 연습 많이 하는 것이죠. 엄청나게 연습하겠죠. 여기 10문제 있으면 한 30문제 풀고 뭐 그런 식의 것입니다. 아주 여기까지는 필수다. 모의고사는 선택이다. 뭐 그건 이제 알아서 하시는 거죠. 예, 뭐 과정은 그렇고요. 그리고 뭐 유치한 얘기 준비물 하면 좀 초딩스럽지만은 그래도 좀 알아야죠. 우리가 회계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계산기가 있어야 됩니다. 계산기는 뭘 써도 상관없는데 쌀집 계산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카시오께 좀 유명한데 카시오가 독서실에서 공부할 때 카시오 거 써야 쫓겨나지 않아요. 좀덜 쫓겨나. 안 쫓겨나는 건 아닌데 덜 쫓겨납니다. 그래서 카시오를 안 쓰면은요 소리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막그 스티커 붙어 있을 거예요. 제가 담배 피러 나간 사이에 누가 쪽지 붙여놓고 제발 좀 꺼져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카시오 거. 하여튼 왜 쌀집 계산기를 쓰시라. 뭐 공학용 계산기를 쓰면은요 좀 제재가 있어요. 시험장 가서 뭐못 쓰는 건 아닌데 거기서 좀 유심히 쳐다볼 겁니다. 요놈이 공식 같은 거 거기다 집어넣고 뭐 하지 않을까. 의심의 눈초리를 볼 거예요. 그래서 뭐 그것도 있지만은 공학용 계산기로 하면은 좀 시간이 좀더 걸려요. 계산 속도가 좀 느립니다. 쌀집 계산기 하면은 빨리빨리빨리 쓸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계산이 더 빨라요. 회계학은 스피드거든요. 시험장 가면은 다 푸는 사람들도 있지만 시간에 쫓겨서 다못 푸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스피드가 상당히 중요한 게 회계학입니다. 그래서 계산기 필수고 그다음에 요거는 뭐 연습장.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연상 없이 회계학 수업을 듣는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왜냐면 책에도 공간이 있으니까. 근데 필기를 제가 또 많이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습장, 필기용 연습장, 또는 말 그대로 자기가 연습하려는 연습장. 하여튼, 별다른 또 별도의 종이가 필요하다. 수업 시간에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출제, 경향이라 하면 좀 그렇고, 재무회계랑 원가관리회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비중 평균적으로 85점 뭐 전후 85딱 쓰면은 정말 85만 나오는 것 같잖아. 15점 전후 이렇게 나올 때가 제일 많다. 제일 많고 전체 15문제인데 한 2문제 13문제 정도 뭐 전후 저는 너무 소심한가? 하여튼 항상 딱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14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15문제 나올 때 있고 마찬가지로 이게 뭐 최대 25점 나온 적도 있어요. 최소 10점이 나온 적도 있고 5점은 안 나오고 하여튼 적어도 10점은 나옵니다. 보통은 요 정도가 나온다. 이 정도가 해서 당연히 뭐 100점 만점이죠. 한 3년 전만 하더라고요. 3년 전만 하더라도 그 회계학은 과락만 넘자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회계학이니까 회계학은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회계학은 발목을 잡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회계학은 항상 전략적으로 야 과락만 넘자 다른 쪽에서 점수를 획득하자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 재작년부터는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평균 점수가 막 올라가더라고요. 물론 점차적으로 계속 올라갔어. 올라가다니 재작년부터 확 올라가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올라가. 왜 그렇겠어요? 그렇죠. 사실상 회계학 가르치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제 수업을 듣거든요. 그래서 더잘 가르치니까 제 입으로 얘기하면 그렇지만은 그래서 아마 그 영향이 클 거라고 봐요. 옛날에는 제가 많이 안 알려졌기 때문에 덜 알려졌기 때문에 많이 안 듣다가
지금은 이제 많이 알려졌거든요. 뭐 우리 그래봤자 응시은행이 많지 않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많이 알려져가지고 제 수업을 대부분 다 들어요. 그러니까 점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저는 굉장히 쉽게 쉽게 설명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회계학이 뭐 전략 과목이 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뭐 이메일 쓰신 분들 다 보면은 내가 뭐 정말 회계학은 뭐 70점, 80점 맞았는데 다른 과목에서 꽈락이 나가지고 다시 봐야 된다 하면서 뭐 책을 다시 사야 될까요? 뭐 이런 질문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합격하신 분들 뭐 당연히 이메일 많이 오는데 옛날에는 뭐 구독자 화면 60점 때면 이제 고점자다 해서 뭐 저한테 이메일 쓰시고 했는데 지금은 60점 때는 저한테 이메일 안 써. 70점 때, 80점 때 그런 분들이 이메일 쓰십니다. 부탁하고. 그래서 얼마 전에는 자기가 85점 맞았는데 혹시 수석이 아닐까요? 하면서 막 이렇게 이메일로 쓰신 분인데 전 모르죠, 그쵸? 몇점 맞아 수석하는지 몰라가지고 하여튼 85점이면은 뭐 굉장히 훌륭한 점수이죠, 그쵸? 그래서 지금은 회계학은 목표 점수가 이제 50점 이상. 그러니까 목표는 60점이죠, 그쵸? 제가 3년 전에 강의했을 때만 해도 50이라고 적었거든. 이제는 평균 점수 올라갔고 또제 수업을 대부분 듣기 때문에 남들과의 경쟁 아니겠습니까? 60점은 적어도 맞아줘야 안정권이다 이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회계학이 이제는 전략 과목 정도 비슷하게 됐다. 정말 상상도 할수 없는 얘기였죠. 3, 4년 전만 하더라도. 예, 아무튼 뭐그 정도 얘기를 하고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은 감기여가지고요. 감기여가지고 목 상태가 뭐 좋지가 않습니다. 문제 한 두세 가지만 얘기해 보죠. 회계 처리는 하지 말자. 예습은 하지 말자. 복습만 하자. 그리고 계산 문제가 100%다. 이론 문제는 0%다. 제일 특이한 거 이거부터 얘기해 보죠. 실제 기출 문제 보면은요. 이론 문제는 안 나온다. 물론 딱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아주 정말 거지같이 시험이 나온 적이 있거든요. 2017년에야 정말 마에 2017년. 그때 시험 문제 보면은 야 이거 회계사 쪽 오바고 야 세무사 문제인가? 싶을 정도로 난이도가 미친 듯이 확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난이도가 이렇게 가다가 여기 이제 뭐 하라고 치면은 뭐 이렇게 적당히 나오다가 2017년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물론 평균 점수도 엄청나게 낮았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다시 내려갔어요. 그래서 다시 뭐 정상화가 됐습니다. 이때 딱한번 그런 거야. 그때 말도 안 되게 뭐 이런 문제도 나오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럼 무시하면 돼. 하여튼 그거 한번 빼고는 다 계산 문제만 나왔고요. 그거는 뭐 그냥 불변의 진리다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이론 문제랑 관련된 거는 그러니까 말 문제로 나올 거리가 있는 것도 그런 거는 강의하지 않습니다. 왜 시험도 안 나오는데 뭐 제가 무슨 뭐 대학교 강의하는 것도 아니고 수업 목적 강의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만 준비할 거다. 예습은 하지 말라 이거죠. 예습은 뭐 해봐야 별 도움이 안될 겁니다. 예습은 해봐야 회계학 뭐잘 알아먹지도 못하기 때문에 또 쓸데없는데 연연할 수가 있어. 안 중요한 거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복습만 하시죠. 다만 이제 복습을 하는데 우리 직장인들이 많잖아요. 직장인이 아니면은 1일 이내로. 직장인이면 어쩔 수 없죠. 2일 이내, 48시간 이내로 하자. 이게 한 48시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다 까먹어요. 내가 분명히 수업 시간에 이해를 했는데 다 까먹었어. 한 이틀 지나면. 아, 정말 당황할 거예요. 회계학은 정말 미친 듯이 당황할 겁니다. 그런 경험을 많이 할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서 하여튼 복습을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휘발성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 이론을 한 번만 듣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생각보다 꽤 많은 사람들이 두 번씩 막 들어요. 뭐 많으면 뭐그 이상도 하고 하는데 그 이유가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뭐 복습도 다 하고 했는데 한두달 쉬었다 또는 세달 쉬었다 리셋이 되는 거예요. 정말 새로운 경험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리셋이 되면서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학은 꾸준히 계속 하셔야 됩니다. 계속 까먹지 않도록. 그래서 깨진 독에 뭐 물붓기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가 깨졌어. 물을 막 부어요. 근데 이게 깨지긴 했는데 계속 물을 부어. 그러면은 이게 깨진지도 모르거든. 깨진지도 모르거든. 계속 물이 쌓여 있으니까. 회계학은 그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다 물이 없어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없어질 듯말듯 계속적으로 쏟아부어야 됩니다. 조금씩 계속 하셔야 돼요. 정말 짜증나겠지만은 회계학이 그런 과목입니다. 다른 것들은 이제 글씨로 되어 있는 과목들은 뭐 휘발성이 강하지 않은데 회계학은 정말 휘발성이 너무 심하게 강합니다. 그 다음에 회계를 난 처음 들었다. 그럼 아까 말했어요. OT만 딱 듣고 끄고 회계 원리 들으셔야 된다고.
그러면 회계를 이제 우리가 아는 사람끼리 지금 모인 겁니다. 아는 사람이 모였으니까 회계 처리다라는 말도 이해를 할 겁니다. 저는 회계 처리로 수업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 거짓말이고 회계 처리를 하긴 하는데 회계 처리 없이 문제를 푸는 방법을 그러니까 그림으로 푸는 회계학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 그림 가지고 야매로 하는 건 아니에요. 너무 걱정 마세요. 어차피 그 그림 뭐 장부과 그림이라 하는 건데 교수들도 다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제 수업 듣고도 뭐 80점대, 90점대 다 나오거든. 나오니까 저번에는 어떤 분이 88점 맞았는데 수업 시간에 봤을 때는 그렇게 잘하는 분이 아닌데 80점, 8점 맞고 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잘했나? 막판에 엄청 쪼았다 하더라고. 엄청나게 자리를 막 채찍질하면서 뭐 휴가 내미고 이제 직장인인데 하여튼 뭐 적당히 잘해도요. 뭐 그렇게 고득점, 초고득점이 막 나와요. 그래서 뭐 마치 제가 시험장에 들어간 것처럼 뭐 장난 아니게 점수 잘 나오신 분이 있는데 하여튼 회계 처리 한 줄 없이도 고득점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차변 대부 붕괴 이상한 거 안 끌어도 돼요. 수업 시간에 하긴 하는데 궁극적으로 그림 가지고 다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뭐 이 정도면은 뭐 다 되지 않았나.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마지막 잔소리라기보단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점이 있는데 책을 다시 사야 되냐? 내 시험 떨어졌다. 당연히 뭐 모든 사람이 다 붙진 않잖아. 떨어진 분들이 당연히 더 많을 텐데 떨어졌는데 책을 다시 사야 되냐? 그럼 제가 그런 질문만 벌써 두 번을 받아봤는데 제가 이메일을 어떻게 하냐면은 뭐 사는 게 좋을 것 같다. 예전에는 사지 마세요 했거든요. 그 뭐 기출 문제만 업그레이드 시켰으니까 사지 마세요 했는데 그 요번에 뭐 개정이 돼서 사라는 건 아니고요. 내용적으로 뭐 한 두 군데 정도 추가한 게 있고 그리고 뭐 항상 그래 왔듯이 또 뭐 기출 문제 업그레이드 한 게 있습니다. 근데 나는 그 두 군데 개정된 거 그냥 무시하고 할 거야. 제가 대세 지장은 없다고 했거든. 대세 지장 없다. 안 사더라도 대세 지장 없다.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죠. 아무튼 뭐 넣었으니까 꼼꼼하신 분들은 사시는 게 좋을 거고 뭐 그냥 나는 뭐 적당히 공부하면 돼. 뭐 그거 뭐 책 없어도 뭐 대세 지장 없다며 그럴 거면 안 사도 됩니다. 뭐 알아서 하세요. 제가 뭐 사람 하나 강요는 못하는 입장이죠. 그러면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첫 페이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2페이지. 책이 점점 예뻐지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사랑스러울 정도 책이 예뻐졌는데 색깔을 제가 좋아하는 색깔이네요. 이게 녹색. 2페이지 보시면은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얘는 시험이 뭐가 나오냐? 궁금하잖아요. 이제 그거부터 봅시다. 5페이지 가시면은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온다. 5페이지 예제 구경해 보세요. 뭐 문제 풀겠다는 건 아니고 두 번째 줄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면 현금이 얼마인지가 시험 문제야. 다른 건 안 나옵니다. 그럼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인지 아닌지만 구분하시면 되겠죠. 그럼 아시다시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뭐예요? 현금하고 and 현금의 성격을 가졌다. 현금성 자산 두 가지 합친 것이죠. 그럼 현금부터 공부하자. 거기에 이 페이지 박스에 나오잖아요. 지폐 주화. 지폐 주화 모르는 사람 없죠. 주화는 모를 수도 있겠구나. 동전이 주화죠. 다만 이제 외국 돈도 포함이다. 외국 지폐, 외국 주화도 포함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100달러가 나왔다. 환율이 나오겠죠. 환율이 만약에 달러당 1,000원이야. 어떻게 하는 거야? 곱해서 10만 원. 당연히 달러도 다 돈이죠. 뭐 외국 돈도 다 우리 돈이죠. 그래서 이게 통화가 지폐 주화를 의미하는 것인데 사실상 외국 돈도 포함이다. 소액 현금은요 우리가 시재액 이런 말이죠. 시재액 지금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이다. 그냥 회사 서랍 속에 있는 현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소액 현금 시재액이야. 회사가 지금 갖고 있는 현금 우리 회사 서랍에 있는 현금. 전도금은 지점에 보관 중인 현금이다. 지점에 보관 중인 현금. 그러니까 본점에서 지점으로 돈을 싸준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본점에 있든 지점에 있든 다 같은 회사 돈 아니겠습니까? 같은 회사니까. 그래서 지점에 보관 중인 현금이 전도금인데 이것도 당연히 현금이 됩니다.
그다음에 통화 대용 증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언제든지 통화로 바꿔 쓸수 있는 것. 한번 적어보세요. 언제든지 통화로 바꿔 쓸수 있는 것. 이게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필기 속도를 모르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대충 느낌으로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제가 좀 온라인 강의니까 오프라인 강의보다는 조금 약간은 스피디하게 나갈 텐데, 약간 10% 정도는. 너무 빠르다 싶으면은, 그치, 이게 봐, 필기할 때 특히. 제가 말안 해도 알죠, 그쵸? 일시정지. 딱 누르고 필기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언제든지 통화로 바꿀 수 있는 것인데, 거기 보시면 타임 발행 수표도 있죠? 각종 수표다라고 보시면 돼. 각종 수표. 각종 수표. 하여튼 뭐, 자기압 수표. 뭐 하여튼 수표자 들어가면은 당연히 언제든지 우리 지폐로도 바꿔 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종 수표는 들어갔는데 이 수표 중에서 안 되는 게 선일자 수표입니다. 선일자 수표 뭐냐? 선일자 수표는 발행일이 미래입니다. 발행일이. 발행일이 만약에 2023년 뭐 1월 1일이야. 수표 이제 100만 원써 있대. 발행일이 뭐 수표를 준 날, 수표를 교부한 날이거든요. 그 수표 받은 놈은 뭐냐? 이거 가서 은행 가서 지폐로 바꾸려고 해. 100만 원짜리 지폐로 바꿔주세요. 만 원짜리 100개를 바꿔주세요 했는데 은행에서 안 줘. 왜? 발행일이 미래니까. 지금은 2023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안 주는 것이고, 물론 서로 다 약정이 돼 있는 것이죠. 수표를 준 놈, 받은 놈 서로 약정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만기. 만기거든, 만기. 여기까지 어음의 성격인 겁니다. 얘가 이 수표 받은 놈은 2023년 가면은 은행에서 돈을 주겠지. 지폐로. 그래서 이것은 채권이다. 채권. 받을 돈이죠. 분명히 현금화는 바로 안 되는 거야. 하지만 나중에 받을 돈이 생기는 것이죠. 채권의 성격, 어음의 성격이다. 그래서 수표는 다 기본적으로 각종 수표는 통화가, 그러니까 현금이 되는 것인데 선일자 수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편한 증서, 증서에다가 가로해봐요. 증서에다 가로. 어떨 때는 시험에 우편한 이렇게 나오고, 어떨 때는 우편한 증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걔가 뭔데? 우체국이 발행한 수표다. 수표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우체국이 발행한 수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수표기 때문에 당연히 즉시 현금화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통화 대용 증권이다. 그래서 이것도 일종의 수표가 되는 것이고, 우편한 증서 이제 저도 이제 받아봤죠. 결혼할 때 어떤 놈이 우편한 증서 3만 원 하고 비누 2만 원어치를 줬어요. 별로 안 친한 놈인데 나름 지는 신경 쓴다고 결혼식에 못 온다고 그렇게 챙겨줬나 봐요. 제가 그때 짜증을 내면서 우체국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즉시 현금화를 했죠. 비누는 2만 원짜리 써보지도 못하고 사라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고. 근데 비누를 왜준 거예요? 결혼할 때. 이해가 아직도 안 갑니다. 예, 그래서 어제는 사실 이제 뭐 아는 지인하고 이제 그놈 얘기하니까 그 아까 그 우편한 증서 준놈 생각하니까 이제 걔랑 걔 친했던 애가 또 있는데 그 친한 애가 어디 이런 얘기 왜 하고 있지? 걔랑 살짝 술을 먹었어, 살짝 많이 안 먹고 지금 강의니까 프로잖아요, 강의니까 술을 약간만 먹었는데 이제 그놈이 이제 성공해가지고 왜냐면 왜성그 혼테크를 잘한 거예요, 혼테크를. 그래서 혼테크 이제 외동딸인데 아버지가 중소기업 사장이야. 아, 중소기업인데 조만간 상장이 예정돼 있는 내년도에 상장을 하는 그 외동딸 걔랑 이제 결혼을 했어요. 물론 결혼한 지꽤 됐지. 그러다 걔가 제 아는 애 중에 제일 성공인 것 같아. 걔랑 살짝 술을 먹었죠. 성공해서 그런지 몰라도 맛있는 거 사주더라고. 그러면서 자기 회사 이제 상장하려고 하니까 뭐 이렇게 사외이사 이런 게 필요하다. 몇 명이 필요한데 뭐 해줄 수 있냐? 아유, 저희야 뭐 땡큐지. 뭐 당연히 이름만 올려놓고 돈 받는 건데 땡큐지. 그래서 제가 뭐 2차는 제가 사긴 했는데 하여튼 차가 마세라티입니다. 야, 난 30대 마세라티 타는 놈은 처음 봤어요. 아, 저는 40대인데 걔는 저보다 두살 어리거든요. 그럼 제 나이가 나오네. 하여튼 성공한 놈이죠. 갑자기 그 우편한 증서 하니까 생각이 나가지고. 배당금 지급 통지표, 배당금 지급 통지표. 이거는 뭐 지금은 사실상 사라진 개념인데, 뭐 옛날에는 이런 게 날라왔죠. 물론 지금도 비슷한 이름으로 날라옵니다. 날라오는데, 아, 배당금 받아갈라 이거지, 그냥. 옛날에 이렇게 날라왔어요, 옛날에는. 배당금 지급 통지표에서 뭐 우리은행, 배당금 얼마? 그래서 우편으로 날라온 거야. 우리은행 가서 배당금 찾아가라 이런 얘기지.
지금도 뭐 날라오긴 하지만은 뭐 알아서 지금은 다 계좌로 다 배당금이 싸지잖아요. 그래서 주식 계좌로 다 배당금이 들어올 텐데 어쨌든 이것도 즉시 배당금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니까 당연히 현금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현금이 아닌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현금이 아닌 거는 선일자 수표 개밖에 없어요. 오히려 걔네들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만기가 포인트 단어죠. 만기가 도래된 국공채 이자표. 그러니까 만기가 도래된 어떤 채권의 이자표. 만기가 도래된 어음. 그래서 다 만기 도래됐기 때문에 당연히 이자표든 어음이든 간에 당연히 즉시 현금화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요구불 예금 됐는데 요구불 예금은요. 요구하면 바로바로 지불하는 예금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이 다 하나씩은 적어도 갖고 계실 보통 예금. 그런 게 요구불 예금의 대표적인 것이죠. 근데 마음먹으면 언제든지 현금화 할 수 있잖아요. 요구하면 바로바로 지불한다고. 그 다음에 당좌예금도 그래요. 이제 당좌예금의 물론 구조는 이따가 자세하게 제가 설명할 거고 이 당좌예금, 보통예금 합쳐서 요구불 예금 이렇게 합니다. 야 그러면 네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인 거랑 아닌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박스에서 이게 통하고 이게 통화 대용증권이고 이게 요구불 예금인 거 알아야 돼? 거기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오른쪽 애들이 그러니까 지폐주와 등등등의 그런 애들이 현금이다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된 거예요. 이게 통화인데 이게 통화 대용증권인데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요구불 예금이라는 단어는 아셔야 돼. 요구불 예금은 요구하면 바로바로 지불한다. 그래도 현금이 된다는 거. 하여튼 이게 요구불 예금, 통화 대용증권 이게 소팅까지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세 줄 내려가시면 뭐 선일자 수표는 뭐 채권, 매출 채권, 미수금이다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는 것이죠. 그냥 선일자 수표는 현금이 아니다 하면 되는 것이고 제가 어음의 성격, 채권의 성격이라 했으니까 매출 채권 미수금과 같은 채권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이게 소속이 매출 채권 미수금이나 그런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뭐부터 강의한 거예요? 강의 아무것도 안 하고 예제부터 본 거잖아요. 예제부터. 예제 딱 보고 야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인지만 아닌지만 구분하시면 되는 것이지 이게 매출 채권이다 미수금이다 그딴 거는 다 필요 없는 겁니다. 또 내려가시면 한 네 줄쯤 내려가시면은 또 굵은 이거 굵은색이 아니지 무슨 녹색이라 해야 되나? 하여튼 녹색. 녹색으로 가불증, 차용증서 이제 이런 것들이 뭐라 되겠어요? 등등등은 현금이 아니다.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가불증은 뭐 알죠, 그렇죠? 가불증은 월급을 대신 미리 가불로 해서 지급한 거죠. 회사가 종업원이 어렵다고 걔한테 월급을 뭐 두 달치, 세 달치 줬어. 회사가 그럼 종업원한테 돈 받을 채권이 있는 거지, 채권. 돈 빌려준 거니까. 아, 대여금의 성격이니까 채권이죠. 다. 차용증서는 종업원한테 빌려준 게 아니라 다른 회사한테 빌려준 것이죠. 이것도 다른 회사한테 돈 빌려주고 차용증서를 주고받으면서 돈 빌려준 거니까 이것도 다 대여금이고 다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은 아닌 거지, 그렇죠? 받을 돈 채권인 거죠. 갑을증도 채권, 차용증서도 채권. 아, 우표가 현금 아닌 건 다 알잖아. 근데 왜 나왔겠어요? 모르죠, 그렇죠? 아까 우편한 증서랑 이름이 비슷하니까 나온 거. 우편한 증서랑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우표가 아닌 거는 국민 상식이고 그럼 또 수입인지는 뭔데? 이것도 일종의 우표입니다. 정부에서 발행한 우표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우표랑 비슷하니까 나온 거예요. 운전면허 시험장 가면은 거기 오른쪽 인지 왼쪽 인지 붙어 있어요. 수입인지 그게 우표랑 똑같은 겁니다. 부도수표는 잘은 모르겠지만 부도난 수표니까 느낌상 현금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내가 수표를 받았어. 받았는데 그 부도난 수표다. 그럼 당연히 이거 갖고 은행에서 만 원짜리를 바꿔주세요? 은행이 안 주겠지, 그쵸? 부도난 수표니까. 정확한 상황은 다음 시간 정도에 밝혀질 건데, 어떤 느낌상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현금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 이것도 상황은 모르겠지만 뭔가 부정적인 단어가 있잖아요. 현금이 아닌 것 같죠? 사용 제한된 예금에다가 예를 들어서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차입 후 담보 잡힌 예금. 적어보세요. 차입 후 담보 잡힌 예금. 내가 만약에 뭐 보통 예금, 당좌 예금이 있는데 은행에서 차입을 했는데 담보 잡힌 겁니다. 못 쓰는 거야.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현금할 수 없는 거 지금은 담보 잡힌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것도 현금은 아니다. 아까 말했어요. 현금이 아닌 게 더 중요하다고. 그다음에 3페이지 갑니다.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한 3, 4시간 정도는 이제 진도를 천천히 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어느 정도 달가지면은 한 5시간째부터는 이제 스피드 있게 나가겠죠. 처음에는 천천히. 그리고 회계원리 안 들으면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3페이지 갑니다. 이번에 현금성 자산인데
금융상품은 셋 중에 하나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계좌과목 말하는 거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금융상품. 장기 금융상품. 뭐 금융상품은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등등이 있겠죠. 그래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제가 이제 현금성 자산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인데, from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 도래다. 그러니까 애초에 만기가 3개월도 안 되는 초단기 금융상품, 그런 것들은 이제 현금으로 간주하다, 현금성 자산이다. 조만간 현금화가 될 거니까 현금으로 간주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적어도 회계원리를 다 들으셨으니까 장기 단기 하면 느낌이 있죠. 그 정도의 느낌은 있죠. 무슨 느낌? 결산일로부터 from 만기가 1년 이내 도래다. 그러면은 단기.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의 도래다. 장기. 하여튼 계정 과목에 장기 단기 돼 있으면 전부 다 결산일 기준. 결산일은 뭐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수업목적으로는 12월 말 생각하시면 되겠죠. 12월 말. 왜냐면 사업년도가 1월 1일 12월 말. 우리 수업목적상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산일은 12월 말. 그러니까 12월 말로부터 1년 이내 만기 도래된다. 1년 이후에 만기 도래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기예금이다 또는 정기적금이다 등등의 금융상품은 걔가 항상 여기가 아니라 이렇게 기간에 따라서 다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정기예금도 여기도 될 수 있고 여기도 될 수 있고 여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야, 정기예금이 만기 3개월 남았는데 무슨 현금이야? 말했잖아요. 그게 조만간 현금화되는 현금성 자산의 정의라고. 3페이지에도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이라 해서 취득 당시 또는 상환일 당시 상환일이 뭐 만기절 중에 3개월 이내 도래되는 거 했죠. 그 다음 박스 보시면은요, 취득일로부터 뭐 만기가 3개월이네. 다 키워드는 3개월이죠, 3개월. 3개월, 3개월, 3개월. 뭐 뒤에 뭐 채권이든 상한우선제든 그런 거 아실 필요 없고, 3개월이다. 그 다음에 취득일이다. 키워드는 두 개죠. 취득일, 3개월. 그 박스에서 환매체라는 어떤 채권이 있는데, 나는 환매체가 궁금해 죽겠어. 그럴 거 궁금해 하지 마세요. 그런 거 많이 궁금하시면은, 뭐 떨어진다 이런 게 아니라, 시험 붙고 나서 인터넷 찾아보세요. 이제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중요하면 제가 다 설명하겠죠. 어쨌든 환매체라는 어떤 채권이 있는데 3개월 이내 환매 조건이다라고 돼 있죠. 그럼 시험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환매체라는 채권이 있다. 90일 이게 있고 120일이 있어. 이거 만기가 3개월짜리다 4개월짜리다 이거죠. 이거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되는 것이고요. 이건 뭐예요? 단기 금융상품이 되겠죠. 현금이 아니면은 장기 아니면 단기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부터 확인하고 이게 아니면은 이거 중에 이거야. 근데 어차피 만기 4개월이니까 당연히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 만기 도래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단기 금융상품이다. 그러니까 환매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로가 중요한 거예요. 과로. 만기가 3개월, 4개월. 그래서 박스 밑에 여기서 주의할 점은 현금성 자산 분류하기 위해서 만기 판단할 때 보고기간 종료일이 아니라 취득의 기준이다. 이 보고기간 종료일에다가 이퀄 결산일 하시면 되겠지. 결산일. 우리는 수험생입니다. 실무가 아니야. 그러니까 결산일은 보고기간 종료일 그리고 재무상태표일 다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적어드릴까? 회계책을 보다 보면 참 다양하게 용어 나오는데 사실상 같다라고 했었고 결산일이 12월 말 그리고 보고기간 종료일. 사업년도 마지막 날이다 이거죠. 12월 말이지 뭐.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마지막 날이다.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이상한 단어들 등장하면 다 머릿속에는 12월 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걔는 취득이 기준을 한다. 내가 아까 취득일도 포인트 단어다 라고 했었죠. 그러면은 두 번째 박스 보시죠. 예시죠. 예시. 어떤 금융상품인데 X년 11월 1일 날 취득일입니다. 그 다음 중간에 보고기간 종료일 결산일이 있는 것이고 첫 번째 동글뱅이 1번 X2년 1월 30일이 만기일이야. 그럼 걔는 현금일까요? 그렇죠. 취득일로부터 만기 3개월이죠. 10일, 12, 1 딱 걸렸네. 딱 3개월. 그럼 걔는 현금 맞습니다. 두 번째 동글뱅이 2번은 만기가 X2년 2월 28일이야. 그럼 걔는 현금이 당연히 아니겠죠. 아까 딱 3개월 있으니까
왜 3개월 넘어가죠? 현금이 아니다. 그두 번째 그럼 뭐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걔는 단기 금융 상품 되겠죠. 왜냐면 현금이 아니잖아.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 뭘 보는 겁니까? 결산일로부터, 보고 기간 종료일부터 만기가 1년 이내인지 2년인지를 봐야 돼. 그러니까 걔는 당연히 단기 금융 상품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박스 밑에 또한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되는 금융 상품일지라도 일단 여기까지 보면 뭐예요? 현금이잖아요. 그렇죠? 현금일지라도 사용이 제한되어 있으면 현금이 안 된다라고 아까 말했죠. 뭐 차입후 담보 잡힌 뭐 보통 예금, 차입후 담보 잡힌 뭐 당좌 예금 이런 것들처럼 담보 잡힌 거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이게 사용 제한되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 차입후 담보 잡힌 케이스. 그리고 당좌 거래 보시죠. 당좌 거래. 이번 시간은 아마 당좌 거래를 보고 마칠 것 같습니다. 당좌 거래. 여기다가 쓰죠, 뭐, 당좌 거래. 네, 감기여가지고 살짝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여기가 우리 기업이죠. 그리고 여기는 A사, 우리가 A사고, 이제 기업 B. 우리는 여기죠. 여기 은행이 있습니다. 당좌 거래 흐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야. 흐름. 제가 하는 거는요, 시험과 무관한 거는 단한 개도 없어요. 없어요. 거의 다 관련된 것만 합니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거는 강의 안 하는 거라고. 제가 강의 안할 거라고요. 뭐 이론 문제 안 나오니까 그런 거는 다 제외하고 한다. 그래서 한번 보시죠. 어떤 흐름인지. 당좌 거래를 왜 하냐? 당좌예금 통장에다가 100억을 입금했다. 당좌 거래를 왜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당좌 어음이나 당좌 수표를 편리하게 발행하려고 편리하게 교부하기 위해서. 그래서 당좌 거래를 하는 겁니다. 뭐 일단 봅시다. 그러면 이제 분기할 때 우리 분기 다 알죠? 차변에 당좌예금 100만 원. 분기 알잖아요. 10초간 복습. 자산가 비용의 증가는 차변, 부채자본 수익의 증가는 대변. 그리고 자산 비용이 감소하면 대변, 부채 자본 수익이 감소하면 차변. 그러니까 증가된 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차변에 당좌예금 100, 대변에 현금 100 이렇게 됩니다. 당좌예금을 입금할 때 분기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당좌예금 뭐예요? 방금 배웠잖아. 요구불 예금이니까 현금이라고. 야, 그럼 지금 차변에 현금, 대변에 현금이잖아. 그 현금을 빼가지고 당좌예금 통장에 돈 집어넣었다 이건데. 그래봤자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은 없겠죠. 그럼 이런 분기를 왜 하는 거예요? 관리 목적상 붕괴하는 겁니다. 회계팀이 관리 목적상. 현금에도 여러 가지 항목이 있잖아요. 수표도 있고, 뭐, 당좌예금, 보통예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리하려고, 자체적으로 관리하려고, 이렇게 붕괴를 할 뿐이지, 정부 이용자들, 외부한테 공시하는 정부 이용자, 주주 채권자 등, 걔네들은 이런 관심 없다. 야, 짜잘해. 그냥 다 같은 현금이니까, 보고하지 마. 이런 얘기죠. 그래서 회계팀은 붕괴를 하는데,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은 없는 것이죠. 왜? 여기도 현금, 여기도 현금이니까. 그쵸? 뭐, 그런 거 알겠죠? 그래서 일단 나중에 뭐 당좌음 당좌 수표를 편리하게 발행하려면 여기다가 통장에 돈을 입금을 해야 된다. 100억을 입금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뭐두 번째라고 쓰기도 그렇지만은 당좌음이나 당좌 수표 용지를 줘요. 당좌 수표 갖고 할게요. 어차피 구조는 똑같으니까 당좌 수표 용지를 준다. 그 당좌 수표는 빈 종입니다. 빈 종이야. 여기에는 금액이 써 있지 않습니다. 백지어음, 백주 수표 같은 겁니다. 그리고 3번. 상품을 120억 주고 외상으로 구입하였다. 그 분기할 때 3번으로 가시면은 상품 외상으로 샀어. 야, 이 정도는 뭐 회계 원리에서 아주 쉽게 배우고 왔어요. 차변에 상품 120억. 대변에 매입 채무 120억. 이 매입 채무가 외상 매입금하고 같은 거죠. 외상 매입금. 하여튼 이렇게 분기한다는 거는 뭐다 알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네 번째, 당좌 수표를 발행한다. 120을 발행한다. 발행한다는 게 지급한다, 교부한다는 얘기죠. 아까 당좌 수표 용지를 받았는데 거긴 금액이 안써 있어요. 내가 여기다가 120억을 볼펜으로 쓴 다음에 주는 겁니다. 그게 당좌 수표를 발행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요, 일단 분기하기 전에 얘가 이제 4번, 5번 지급 제시를 한다.
그리고 6번 지급을 하는 그 구조입니다. 무슨 말이야? 얘는 당좌 수표 120억짜리 받았어. 그래서 은행한테 야 120억 줘. 지폐로 120억 줘라고 했어. 근데 얘가 100억밖에 좀 통장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급을 못하고 그래? 너 부도. 이런 얘기지. 너 부도. 지금 얘가 지금 돈이 부족해가지고 부도난 상황이에요. 이런 게. 그러니까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장사하다 보면은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아 이건 좀 심하네 하면서 당좌 차월 한도 계약을 맺습니다. 예를 들어서 50억을 맺었다고 칩시다. 그럼 이거 뭐냐면 이제 마이너스 통장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통장 개념. 우리가 50억의 자금이 부족해도 얘가 지급 제시를 하면 지급해주는 상황. 다시 말하면 150억까지 수표를 발행했어도요. 얘가 지급 제시 150억 하면 얘는 150억 주는 겁니다. 50억까지는 마이너스 통장을 우리가 뚫은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부도 안 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상황은 부도가 안 나는 것이죠. 그러면 120억 발행했어. 여기까지 했고 4번 분기 안 했네요. 수표를 발행했다는 얘기. 아까 제가 각종 수표가 현금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예상값은 갚은 거예요. 매입채무 갚은 겁니다. 매입채무 또는 외상매입금 120억을 지금 갚은 거예요. 그리고 수표를 준 거죠. 근데 우리 통장에는 당좌예금이 100억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나머지 20억은 뭐요? 이거 당좌 차월입니다. 이게 당좌 차월이 당좌 차월. 얘는 뭐냐? 은행에서 빌린 거죠. 뭐 돈 빌린 겁니다. 단기 차입금. 분계를 하는 거는요, 그냥 다 참고용입니다. 분계는 기본적으로 딱 두 군데밖에 필요 없어요. 우리 회계에서. 우리 회계에서 분계로 풀어야 되는 탑픽이 대선충당금하고 뭐 제품보증충당부채에서 충당자 들어갈 때 그때만 이제 분계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분기 한 줄 없이 다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그럼 제가 이런 것도 지금 분기하는 것들이 전체 상황을 이해하려고 분기하는 것이지 뭐 결론만 딱 아시면 돼요. 그래서 어쩌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겠죠. 당좌예금은 현금이다. 당좌차월은 단기차익금이다. 그것만 아시면 된다. 이렇게 끝나겠죠. 하여튼 그게 최종 결론인데 뭐 그거 이해하려면 제가 하는 분기를 또 봐야 이해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기는 수단으로서 가볍게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매입채무가 생겼는데 수표를 발행해서 줬다. 응? 매입채무 갚았다 이거죠. 다만 통장잔액에 당좌예금 100억밖에 없으니까 100억 날라가고 그리고 부족한 돈 20억은 은행한테 빌린 응? 은행한테 빌린 단기차익금 성격이다 해서 당좌차월은 개념적으로 마이너스 당좌예금인데 마이너스 당좌예금인데 우리 회계학에서 마이너스 현금이다라고 하진 않고 단기차익금이다라고 이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면 이제 3페이지 당좌 거래를 한 거고요. 그럼 이제 4페이지 보시죠. 4페이지. 4페이지 네 번째 줄에 여기서 당좌 개설 보증금은 예. 그래서 당좌 개설 보증금은 뭐라 됐어요? 그 다섯 번째 줄에 굵은색. 제가 굵은색 또는 뭐 녹색 이러면 다 알아먹어야 됩니다. 그 녹색 말하는 거예요. 을지순 4페이지 네 번째 줄에 당좌 개설 보증금 뭔데? 그 밑에 줄에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으로서 장기금융 상품이다. 이건 또 뭐냐? 당좌 예금 통장을 개설을 하고요. 돈을 입금을 했어. 뿐만 아니라 여기 말하는 당좌 개설 보증금도 돈을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 해지하기 전까지는 인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기금융 상품이 되는 겁니다. 왜요?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대표적인 또 하나의 케이스다라는 것이죠. 사용이 제한돼서 왜? 내가 보증금 냈는데 내가 이 당좌예금 해지하기 전까지는 인출이 안 돼. 그럼 이거는 장기금융상품이죠. 그 왜 장기냐? 단기는 안 돼? 아무 언급 없으면 장기금융상품이 맞죠. 보통 1년 안에 해지 안 할 거기 때문에 당좌예금 통장 1년 안에 해지 안 할 거기 때문에 특별한 언급 없으면 장기금융상품이 맞겠죠. 논리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예금으로서. 그리고 그 사용 제한 기간이 1년이 넘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단기가 아니라 장기 금융 상품이 맞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세 줄 내려가시면 굵은색. 그러나 은행과 당좌 차월 계약을 체결하면 한도 내에서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해서 수표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해서 지급한 금액이 당좌 차월이다. 그리고 그 밑에 단기 차액금이다. 다 이미 설명드린 것이죠. 그리고 결론은 이제 4페이지 밑에 박스인 것이죠. 그 결론이죠. 뭐 그 박스에 당좌예금은 현금이다라고 했고요. 사용이 제한돼 있으면은 사용 제한 기간에 따라서 장단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당좌예금이야. 그럼 그것만 보면은 요구불 예금으로서 현금이 맞죠. 근데 당좌예금인데 사용 제한 기간이 6개월이다. 그게 뭐요? 단기 금융 상품.
당좌 예금인데 사용 제한 기간이 2년이하 그러면은 장기 금융 상품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용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이의 목적상 제가 아까 차입후 담보 잡힌 예금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당좌 차론 당좌 예금 마이너스다. 다시 말하면 마이너스 당좌 예금인데 계정 과목은 단기 차입금으로 쓰인다라고 했고요. 당좌 개설 보증금은 사용이 제한되는 예금으로서 장기 금융 상품에서 제가 이 교재에다 박스를 많이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박스 마지막에는 이제 박스 위주로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시험에 입막할 때는. 그래서 5페이지 그 예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예제 푸는데 1분도 안 걸려요. 실제 시험에 이렇게 길게 나오진 않죠. 다만 이제 우리는 공부하는 입장의 예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뭐 길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현금이 얼마냐 물어봤습니다. 외국 주화 현금이다라고 했죠. 60만 원. 그다음에 밑에 쭉쭉 먼저 봅시다. 타임 발행 수표도 현금이 되는 것이죠. 모든 수표들은 기본적으로 현금이다. 그러니까 수표 중에서 현금이 아닌 게 뭐예요? 선일자 수표, 부도 수표. 배당금 지급 통지표도 현금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전도금, 지점이 보관 중인 현금이죠. 걔도 현금이다라고 했었습니다. 당좌 차월은 아니죠. 방금 배웠죠. 단기 차입금이라고. 당좌 개설 보증금도 방금 배웠죠. 걔는 장기 금융 상품이라고. 채권이 됐는데 그 채권은 뭐예요? 그냥 채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7개월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지 10일, 12, 1, 2, 4개월이네요. 그럼 걔는 탈락이죠. 걔는 단기 금융 상품이다. 단기 금융 상품. 오른쪽에 우표 당연히 아니죠. 선일자 수표도 아닙니다. 만기가 들어야 되는 국채 이자표 또는 만기가 들어야 되는 만기자 들어가면은 현금이 맞습니다. 우편한 또는 우편한 증서도 이것도 일종의 수표였죠. 우체국이 발행한 수표 현금이 맞습니다. 환매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로가 90일 돼 있으니까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이고 걔도 현금이 맞습니다. 차용 증서는 채권이다라고 했었죠. 차용 증서 다른 회사한테 돈을 빌려준 채권 대여금의 성격이니까 채권이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